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작품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평범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길만 하면 더 좋지 않은 일이 뒤따라와서 상황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거나 또는 더안 좋게 되어 버려서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을 기운 빠지게 하는 경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문학은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소설 속에서는 누구나 주인공이 되어서 결국엔 웃을 수 있기 때문이죠. 현실에서는 가질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을 대신 전해주는 역할에 집중했던 문학 사조를 낭만주의라고 합니다. 낭만주의는 책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18세기부터 19세기 중반 무렵까지 주류를 이루었는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컸던 낭만주의 문학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변질되어 가게 됩니다. 지나치게 환상적인 면에만 집중하다 보니 소설을 읽는 사람들이 현실을 아예 잊고 공상에만 빠져들게 된 것이죠. 그런 세태에 최초의 경고를 던진 사람은 프랑스 작가인 플로베르였습니다. 플로베르는 1857년 발표된 보발이 부인을 통해 백마탄 왕자와의 꿈 같은 하룻밤이 실제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적나라하게 고발하며 사실주의 문학의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실제 삶은 커피 같은 것이라서 뜨겁고 쓰고 신맛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약간의 단맛이 섞여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실을 자각할 때 비로소 각성의 효과가 따라오는데요. 플로베르가 시작한 사실주의 문학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애란의 소설에 공감하는 이유는 소설 속 풍경이 오히려 더 현실에 가깝다는 걸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책 목로주점은 플로베르의 보발이 부인이 발표된 지 20년이 지난 1877년 출간되었습니다. 1877년은 헤르만 헤세가 태어난 해이기도 한데요. 저자인 에밀 졸라는 플로베르의 사실주의에 깊이 공감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서민들의 궁핍한 삶을 극단적인 수준까지 정밀하게 묘사해 내었는데요. 당시 프랑스 언론은 졸라의 작품을 자연주의라 부르며 플로베르보다 한층 더 발전한 그의 사실주의를 평가했습니다. 그후 사실주의는 미국의 헤밍웨이가 한층 더 발전시켜서 하드보일드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 그 흐름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목로주점의 작가 에밀 졸라는 1840년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법률가가 되기를 꿈꾸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그만두고 출판사에 입사해 소설을 썼습니다. 이후 1902년 62세의 나이로 사망하기 전까지 40여 편의 작품을 발표했고 당시 유럽에서 수백만 권이 팔려나갈 만큼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비롯해 나나, 제르미날 등은 지금도 매우 사랑받고 있죠. 에밀 졸라의 또 다른 특징이라면 그가 잘 팔리는 소설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독자들에게 읽히지 않는 소설은 의미 없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너무 상업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그의 소설은 읽기 쉽고 드라마적인 요소가 강해서 쉽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800년대 중반 파리의 모습을 이렇게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건 에밀 졸라 작품만이 가진 매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작품성도 함께 말이죠. 목로주점은 1850년대 파리 빈민가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늘 궁금했는데요. 목로주점이라면 술집 같기는 한데 들어본 적이 없던 단어라서 말이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목로란 나무 널판지란 뜻인데 길게 자른 나무 널판지에서 술을 마시던 술집을 말한다고 합니다. 일제시대에 쓰였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싸구려 선술집이라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목에 대해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목로주점의 원제는 불어로 아솜모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가축을 잡을 때 쓰는 도끼를 말합니다. 조금 섬찟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당시 프랑스인들은 선술집이 가난한 사람을 때려잡는 도끼라고 생각해서 이중적인 의미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작가 역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 작품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9세기 중반 파리의 변두리를 완벽하게 재현해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빨래터나 세탁소, 대장간, 조화를 만드는 공장 등 당시 파리 변두리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이 매우 자세하게 묘사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작가의 이런 세밀한 묘사 덕분에 21세기의 독자들도 편하게 시간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목로주점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시 파리의 가난한 사람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목로주점을 묘사한 대표적인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척 더웠고 눈부신 가스 등 불빛 속에 파이프 담배 연기가 먼지처럼 피어올라서는 점점 짙어지면서 사람들 주위로 둥글게 퍼져 있었다. 그 구름 사이로 왁자지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갈라진 목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욕설, 그리고 주먹질하는 소리가 뒤엉켜 꼭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았다. 제르베즈는 얼굴을 찌푸렸다. 여자들에게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광경이었고, 특히 처음이라서 더 심했다. 그녀는 숨이 막힐 것 같았고, 뭐가 타고 있는 것처럼 눈이 따가웠다. 방 전체에서 풍겨 나오는 알코올 냄새 때문에 머리도 지끈거렸다. 그때였다. 갑자기 등 뒤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며 불안이 엄습했다. 돌아보니 증류기가 있었다. 사람들을 술 취하게 만드는 기계는 앞마당 안 유리로 덮인 곳에서 지옥 성찬의 전율을 퍼뜨리고 있었다. 밤이라 둥근 옆부분에 커다란 별 모양 등불 하나가 달려 있고 증류기의 구리는 더 음침해 보였다. 안쪽 벽에 흡사 꼬리 달린 괴물이 이 세상을 집어삼키려고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것 같은 기괴한 모습의 그림자가 보였다. 이 작품을 원작으로 한 1956년 이탈리아 영화도 있지만 졸라의 문장만 읽어도 당시의 파리 풍경을 생생하게 복원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의 두 번째 특징은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의 굴레에 관한 것입니다. 이 주제는 어쩌면 15년 전에 발표된 빅톨 위고의 레미제라블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레미제라블이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면 목로주점은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는 몰락의 과정을 냉정하게 관찰합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좋은 일이 생길 만하면 찾아오는 더 나쁜 일들로 인해 몰락의 짐을 결코 벗어버릴 수 없는 핍박한 삶에 관한 것이죠. 목로주점보다 40년 뒤인 1890년대 파리를 배경으로 하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는 이 작품에 관한 귀족들의 평가가 등장하는데요. 안 그래도 힘들게 사는 서민들을 위로해주지는 못할망정 소설 속에서까지 그들을 못 살게 굴어야 속이 시원하냐는 비판이었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의 낭만주의적 관점과 사실주의 관점이 충돌하는 부분인데요.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귀족들은 당시 서민들이 마음만은 행복한 돼지처럼 살기를 바랬고, 뜻있는 사람들은 졸라의 작품을 통해 서민들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고칠 건 없는지 스스로 깨닫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제임스 조이스의 작품을 통해 아일랜드인들이 그랬듯이 말이죠. 이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제르베즈라는 여성입니다. 제가 처음 읽었던 책에서 젤베즈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이름에 너무 익숙해서 앞으로 젤베즈라고 말하는 걸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제가 10대 때 가장 좋아했던 여주인공 두 명이 있었는데 이 작품의 주인공 젤베즈와 안소니 퀸이 주연했던 영화 라스트라다의 젤소미나였습니다. 1954년 이탈리아 흑백 영화인데 지금도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농담 삼아 젤베즈와 젤소미나를 젤자매라고 부르곤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두 주인공 모두 너무 순수하고 마음 따뜻하고 또 그들의 처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어린 마음에 더 끌렸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젤베즈는 아름답고 순수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설은 파리에 갓 도착한 22살 젤베즈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어느 허름한 호텔에서
함께 올라온 남자친구 랑티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벌써 두 아이의 엄마인데요. 술에 취하면 폭력을 휘두르던 아버지를 피해 겉돌다가 14살 어린 나이에 첫 아이를 갖게 된 것이죠. 타락했다기보다는 그저 어른 흉내를 내는 게 재미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머물던 호텔은 짐승들을 도축하는 도축장과 인간들이 죽어가는 병원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남자친구를 기다리면서 젤베지는 자신의 운명이 도축장과 병원 사이를 결코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불길한 예감에 몸서리치게 됩니다. 젤베지는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여자와 집을 나가버린 랑티에 때문에 공경에 처합니다. 하지만 근면하고 성실했던 그녀는 세탁소에서 열심히 일하며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데요. 하루 12시간씩 고된 일을 하면서도 집을 깔끔하게 관리하고 또 아이들을 챙기는 그녀에게 호감을 품는 이들이 생기죠. 지붕 수리 일을 하는 함석장의 쿠퍼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선량하고 유쾌한 성격의 쿠퍼는 같은 직업을 가졌던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지붕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난 것 때문에 술은 입에 대지도 않는 사람이라서 더욱 젤베지의 호감을 샀죠. 둘은 정식으로 결혼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저축도 꾸준히 늘려갑니다. 쿠퍼와의 사이에서 나나라는 예쁜 딸이 태어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드디어 작은 세탁소를 마련할 만큼 돈이 모였을 즈음 쿠퍼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몇 달 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쿠퍼는 사고 이후 사람이 변해버려서 다시 일할 의욕을 잃고 점점 술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누군가 다시 구원의 손길을 내밀죠. 이 작품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결국 자기 가게를 갖게 된 젤베지가 부지런히 일해서 생활이 안정될 만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마는 것이죠. 결국 자포자기한 젤베지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다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이 책 1권은 온갖 역경을 뚫고 자기 소망을 이뤄가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2권은 몰락하는 과정을 그립니다. 당연히 독자 입장에서는 죄 없는 젤베즈가 끊임없이 고통에 시달리는 모습을 지켜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플로베르가 자신의 주인공 엠마에게 그랬던 것처럼 에밀 졸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극히 예외의 경우가 아니라 선량하지만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다수의 삶을 그리겠다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비극이라고 해서 이 작품을 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몰락하는 과정도 매우 아름답기 때문인데요. 이런 게 작가의 역량이겠죠. 그리고 그녀가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면 마음 한켠에서 계속 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나 자신에게 너무 너그러운 것은 아닌지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같은 것들이죠. 그런 생각들은 생각보다 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조금 더 마음을 추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게 사실주의 문학이 주는 감동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오늘은 에밀 졸라의 목로주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전하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문장도 어렵고 또 어떤 작품은 다 읽을 때까지 주인공 이름조차 외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목로주점은 전혀 어렵지 않고 또 지루하지도 않아서 고전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라면 꼭 추천하고 싶은 작품입니다. 150년 전 프랑스 이야기가 이렇게 친근할 수도 있구나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